위하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감기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오늘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요한 무심과 주제를 먹고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다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갈 수 있는 시간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페이지 보면은 은혜를 이미 받은 거라고 있잖아요. 근데 기억할 성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외우시는 게 좋아요. 가능하시면. 그런데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까지 하고 딱 긋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긋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긋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딱 긋. 이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끊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까지 외우고 그것과 외워지면 티엎어 내어서 붙여서 외우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고 뒷부분에다도 주소를 붙여요. 그러면은 에베소서 2장 8절 하면은 연상이 되어져서 떠오르게 하나님이 해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해놓으면은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하면 이렇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돼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끊고 거기까지 외우고 그 다음에 뒤엎고 내어서 합쳐서 외우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까지 오시면서 외울 때 그렇게 하시면 참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면 외우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예, 그 5번 질문. 5번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교사님부터 시작하시죠. 네. 이 성경 말씀에서 은혜로 이미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영의 구원. 예,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는 어디 교회에 누가 편지를 보낸 거죠? 에베소 교회의 바울이. 예, 에베소 교회의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건데 어디서 보냈었다고 우리가 살펴봤죠? 감옥에서. 감옥에서 앉아서 그 편지 쓰면서 하는 얘기가, 야, 너희에게서 구원 된 거 아니다. 이것이 은혜에 속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다. 그래. 은혜 믿음이라는 얘기는 거기에서는 마음으로 믿는다는 그 믿음이 포함된 것 아닌 거라. 그것도 포함된 거 아니다. 육체로 믿는다는 그 마음까지도 포함되지 않는 거다. 뒤에서 부인하고 있죠. 이것이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것이 난 거 아니오. 그래. 에베소 성도는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어떤 육체적인 것에 의해서 구원이 된 거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난 거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구절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뭐 한다고요? 뭘 못하게 하려고요? 자랑치. 오, 예.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란 말은 마음으로 믿는다는 그 행위도 포함 안 되는 겁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거듭날 때는, 중생할 때는 어떻게? 100% 하나님 의미로. 그러면 그냥 아니잖아요. 그렇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한테 하면서 감옥에 앉아서 그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예, 그 영만 구원하신 것을 여기서 계시해 준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영. 그 다음에 그럼 우리 몸과 마음은 어떤 것은 예수님 닮은 거 있죠? 예수님 닮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성품이 바뀐 것도 있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소원도 바뀌어요. 목적도 바뀌어요. 내 속에. 전에 목적하고 지금 목적하고 틀려.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으로 바뀌어. 이게 뭐냐면 영이 자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한 것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구원받았다 하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하니까 어쩔 때는 혼란스럽잖아요. 네, 그 다음에 6번 질문, 자매님, 한번 읽어보시죠. 구원이 무엇인가 할 때 생각나는 대로 자기의 구원을 해석하세요. 과거? 뭘로? 받은 구원? 과거, 응? 은혜로 이미 받은 구원,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것은 이제 뭐, 처음 접하니까. 그 다음에 과거에 은혜 믿음으로 받은 구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행위 믿음으로 받는 구원. 무슨 구원? 성화되어져 가는 구원, 성화된 구원, 하나님 닮은 구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적으로 표현하면 미래의 은혜로 받을 구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럼 영을 살려가지고, 첫 번째는 과거에 은혜 믿음으로 살려갖고, 현재 행위 믿음으로 길러서, 다음에는 미래에 부활시켜가지고, 그 영화를 누리고 사는 영화구원. 이렇게 우리를 길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밑에, 창고표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죠.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성경 공부에 대한 바람을 적어주세요. 예, 그거 적으신 분 있으면 한번 아무시라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집사님도 준비하셨으면 하시고요. 지금 말하기가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통과하면은
다른 사람이 옆에 사람 받아서 하면 됩니다. 성경 공부를 대해서 바른 집중하는 것은 매일매일 나의 허물을 예수님께 은혜로 살게 하는 그거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실제로 성악권이 우리가 행위미금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성악권이 예수님 딱 닮았으면 내가 믿어서 됐다 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단 말이 나올까요? 하나님께 하셨단 말이 실제 성화가 되면은 그 말이 안 나와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온몸을 다 바쳐서 해도 네가 했단 말이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실제는 안 나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리를 기르실 때에 그 우리 행위 믿음을 이용하세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 사람의 그 가치가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이. 이게 인격적인 세계잖아요. 자기가 안 하면은 아무리 음식이 좋은 음식이 있어도 자기 안 먹으면은 이거 먹으면 건강하고 이것이 좋아진다고 하지만 그거 안 먹으면은 그거 자기한테 영향이 와야 하나요? 안 오잖아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만들 때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처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처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성도 하나님처럼 우리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차등 세계잖아요. 신의 세계가.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그 우리의 행위 믿음을 이용해서 그 영광을 입을 가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하는 말이고 실제 확인이 개인이 확인해야 돼요. 예, 그래서 날마다 은혜로 은혜 믿음으로 이렇게 살기를 소망하시는 집사님 이게 이루어지시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리면은 그거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합니다. 매일같이 하세요. 근데 우리가 속임이 속임 봐도 몰라. 봐도 모르는 소경보다 뭐라 그래요? 눈 뜨고도 못 보는 사람. 무슨 장애? 예? 눈뜬 장애. 뭐라고요? 예, 눈뜬 장애. 예. 또 옛날에 그랬죠. 무슨 봉사? 네. 방달? 전라도 말이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런, 네, 그런 표, 당달봉사라는 네.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몰라요. 제가 전라도 사람이라 그 말을 썼는지 모르지만, 눈 뜨고도,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똑같은 형제잖아요. 자매잖아요. 그런데 얘기하면은, 전혀 다른 세계 말을 해. 같이 안 듣는데. 근데 들어도요? 또 안 들려. 들어도 안 들려. 그게 기먹어요. 근데 예수님이 첫째 오셔가지고 뭘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소경을 눌러 띄우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면 그리고 기먹어리를 이렇게 듣게 하면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면 그 일을 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실제로? 했는데 그건 그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그러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예. 예. 그 사람은 누가 소경되게 한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하나님의 허용 섭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는 일이 그러니까 소경된 게 누가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 조상님이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나사로 때 하는 얘기.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한 거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요한복음 9장에서는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은
찾으신 분 읽어보세요. 찾으시면 아무나도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위해서 남의 속도 못되게 만들었다? 소경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소경을 만드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요. 그것은 보이는 면에 보이는 면에서 소경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보이는 면에 소경 띄운 거 맞아요. 눈뜨게 한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 띄우려고 해요. 영적인 눈 띄워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 안진뱅이잖아요. 안진뱅이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요? 성전에서 예예 그렇기도 하죠. 근데 땅에서 떨어져요 못 떨어져요? 땅에서 이렇게 딱 붙여서 땅에서 떨어지지가 않아. 근데 우리는 한 발 한 발 떨어지잖아요. 땅에서 세상에서 그리고 어디를 찾으러 향해서 가요? 하늘색을 향해서 가. 근데 안진뱅이는 세상하고 딱 붙어갖고 사는 사람이 안진뱅이 신앙. 세상하고 아래 밀착이 돼 있어, 밀착이. 그러면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은 뭐냐면, 일으켜서 뭐 하라고요? 하늘세계를 향해서 걸어가라고. 근데 그 일을 언제 해요? 지금 하나님 해요, 안 해요? 나한테 하고 계세요, 안 하고? 지금 하고 그 눈뜬 사람이 보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하늘의 소리가 들리면 하늘색이라 향해서 걸어가. 내게 오고 모든 환경이 오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내게 오고 가고 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 없이 오는 거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눈뜬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고 하늘의 세계를 보고 하늘의 것을 듣고 하늘 세계를 하게 가고 죽은 자를 살리면 그 살리는 삶으로 살아요. 우리가 우리가 이제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데 그게 보일 때가 없거든요. 실제 지금도 느끼고 사시기도 하고 예. 그게 많고 적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9장 9페이지로 갑시다. 9페이지. 저희 형제님 한번 해주시죠. 구원이란 단어의 의미는 어려운 역경에서 건져내어 좋은 환경을 주는 것 혹은 죽게 된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것으로 사망에서 해방시켜 생명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망에서 해방시켜 생명을 주는 것만을 성도의 구원이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거기까지 보면 구원은 여러 가지 구원이라는 단어를 놓고 여러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정교사님 한번 보시죠. 첫째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인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사망의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양자의 관계 때문에 구원하여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7번 문제 한번 예. 예, 집사님 한번. 허락 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어떤 관계죠? 부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타락 전 상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까? 주인과 종과. 그러니까 창조주잖아요. 예. 나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만드신 분이고. 그 다음에 나는 그 만드신 분의 목적대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분의 뜻에 따라. 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죠. 그럼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같이 한 분 읽어보시죠.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형상하고 모양대로 만든 다음에 뭐하라고요? 다스리게.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은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려고? 다스리게 하려고. 그리고 그 다음에요. 28절 봅시다. 28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예. 이게 하나님이 만드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창조 주인이요 시키는 대로 안 살면은 사랑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럼 뭐가 올까요? 주인이 주인과 종인데 주인이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뭐가 와요? 벌이 오죠. 미움이 따라와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하나님 만들어 놓고 모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서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거 하나 방법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은 주인이고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러면 피조물이 사랑을 받으려면은 주인의 원하는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되었을 때만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 수 있다.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그건 일반 생명 안에서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일반 생명이란 말은 생명이란 말은 모든 피조물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을 일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이나 하와나 산이나 들이나 물고기나 짐승이나 똑같이 사랑했어요. 또 그 차등이 있었어요. 그것이 일반 생명이라. 신학적인 거는 그것을 생명 안에서 산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만들어놓은 원리대로 살 때만이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놓고 어디다 갖다 놨어요? 그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을 데려다 놓고 뭐 하라고 했어요? 예? 뭐라고요? 지키고 다스리라고. 지키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 교회에다 아담을 데려다 놓고 이끌어다 놓고 뭐라고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그 다음에 누구를 다스릴까요? 예? 모든 것을 다스려야지요? 들짐승도 다스리고요? 근데 다스려야 되는데 여자도 다스려야 돼. 여자도 여자 하와 이름 짓기 때문에 여자도 다스려야 되고 그러면 여자는 누구하고 사랑을 나눠야 돼요? 말해야 돼요? 아담하고만 사귀어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래요. 그러면 에덴 동산 못 지키면 사람을 뺏길까요? 안 뺏길까요? 못 지키면 사람 뺏기는 거예요. 못 지키면 사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는 맨 처음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주인과 종관계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고 났을 때는 저기 집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관계가 어떻게 바뀌어요? 아버지 아들로 바뀌어요. 지금 집사님이 하신 것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거. 그것이 지금은 아버지요. 그러니까 타락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데요?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계속 살아야 돼.
그런데 타락을 통해서, 근데 타락이 그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허용하신 것이. 그럼 언제 그거 계획이 있을까요? 창세 전에. 왜?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아니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장 4절에서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창세 전이면은 세상을 만들기 전이잖아요.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 만들기 전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그리스도 나타났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왜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직분 속에는 몇 가지 직분이 포함된 거죠? 첫 번째? 왕지. 선지자지. 제사장지. 선지자지. 선지자, 제사장, 왕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왜 선지자직이 필요하며, 제사장직이 필요하며, 왕직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담이 타락한 것이 전제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제된 거죠. 전제된 거죠.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게 어때요? 주종관계에서 살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 같이 부자관계에서 살게 하려고. 그거 하려고. 그 다음에 8번 질문. 지수사님이 하셨죠? 7번 하셨죠? 8번 본사님 넘어갑니다.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인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아, 하나님하고 단절되면서 뭐가 이랬다고요? 사망. 그럼 사망은 뭘까요? 사망. 그럼 사망이 이르렀어요. 그럼 아담이 그럼 바로 범죄한 후에 바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목숨이 살아서 움직였잖아요.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죽은 거예요? 어, 예, 영이 죽었죠. 그러면 영이 죽었는데, 영이 죽었으면 아담의 영이 죽었으면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죽었다는 면 활동하지 못하고 그 존재 자체가 원소로 돌아가 버린 것을 사망이라는 일반적인 용어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영은 어때요? 우리가 영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죠? 영이 죽었다. 형님, 해보세요. 하나님과 끊겼다. 뭐가 끊겼다? 관계가. 어떤 관계가? 창조주 하나님하고 사람의 관계가 왜 끊겼어요? 피조물이. 피조물이 원하는 대로 못하니까 뭘 뺏긴 거예요? 무슨 관계가 뺏겼어요? 무슨 관계가? 주종 관계 중에서 그 일반 생명이 빼앗겨버리고 무슨 관계가 빼앗겨진 거죠? 그러니까 저기 그러니까 무슨 관계가 깨지? 조금 전에 다 하셨어요. 하셨어. 무슨 관계? 하셨는데 그러자면은 빼앗겼는데 영이 죽었다는 표현은 영이 소멸돼 그 아담 속에서 영이 죽어서 완전히 없어져서 아담 속에서 빠져 나가 가지고 완전히 없어졌단 말 아니지요. 속에 있지요. 근데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교제가 끊어졌다, 관계가 끊어졌다 했잖아요. 그게 무슨 관계가 끊어졌냐 이 말이야. 그 일반 생명 안에서 주신 그 삶. 그러니까 일반 생명이란 말이 다스리고. 아니, 그것은 이제 그거 못 다스렸으니까 그런 거. 네,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뭘 봤던 것인데 못 다스렸으니까 뭘 어, 예. 뭘 뺏겠습니까? 뭘 뺏겠습니까? 사랑받는 걸 뺏긴 거. 왜 뺏기고 뭐가 온 거예요? 사랑 거쭉사랑 아니 그러니까 사랑 반대 말, 사랑 반대 말. 미움. 어 미움 미움. 그게 사망이요. 그게 사망이란 말이에요. 제이 싹스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있는 아담 속에 있는 영이 죽었잖아요. 그게 죽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던 것이 미움의 관계로 바뀌었다 이 말이야. 사망에서 이제 그 사망이 와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움의 관계로 바뀌었는데 아담이 어떤 관계였어요? 모든 무엇의 대표자예요? 피조물의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예요. 그럼 아담 한 사람으로 본다면 모든 피조물이 무슨 관계로 바뀌었어요? 무슨 세계로 가버린 거예요? 사망 세계 간 거예요. 그럼 온 물질계가 뭘로 바뀌어 버렸어요? 사망 세계에 갇혔어요. 그게 사망이요. 미움의 관계예요. 그럼 아담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저기 홍수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천지 지변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그냥 뭐냐? 이게 그 관계에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피조물이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사망 안에 있잖아요. 미움의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이 중생했다 그러죠. 거듭났다 했죠. 그러면 영이 어떻게 바뀌었다? 전에 하나님하고 미움의 관계에 있던 것을 어떻게 바꿔놨다? 사랑 관계로 바꾸는 것이 중생한 거예요. 중생한 거예요? 영이 살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살아날 때는 스스로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상에서는 구원을 어떤 식으로 우리를 구원해놓은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구원해놓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적인 면에서 우리를 구원한 거잖아요. 법적인 면에서. 그리고 우리가 중생할 때는 어떤 하나님이 나를 중생시켜요? 거듭나게 해요?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자, 성자. 어떤 하나님이 내 영을 살리냐고요, 실제로? 성자 하나님. 예.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법적으로 살린 거고, 예. 실제로 내 영을 중생시키고 살리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령. 예? 성령. 예, 성령. 성령. 성령 하나님이 첫 번째 내 안에 하는 것이 무슨 일을 해요? 예, 살리는 일. 중생시키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가 은혜 믿음으로 구원 받은 것이 너희에게도 한 거 아니다 이 말은 그냥 안 살려요. 어떻게 살리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는 그것을 놓고 근거로 해서 이제 이 사람은 법적으로 보면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살려내는 것이 누가 해요? 성령 하나님이 해요. 예, 그 다음에 9번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차라리. 타락한 부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보내십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무슨 관계로? 양자의 관계로. 예, 양자의 관계로 구원하셨다 그랬잖아요. 선택자들을.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게 아니고 선택자들을 구원하셨다. 예, 두 번째, 형제님 읽어주시죠. 둘째, 원죄와 자원죄 때문에 사망과 멸망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영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구원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 부분을 뒤에 넘어가서 10번 질문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죠. 문제와 자본제 때문에 사망과 멸망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사망에 있던 것은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이것은 뭘 얘기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은 뭐가 옮겨진 걸 얘기하죠? 영. 네, 영이. 영이 구원받은 것을 얘기하고 멸망에서 어디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이 말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인데, 믿음은 뭐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으면 뭐고요? 영생이고, 안 믿으면? 안 믿으면? 멸망이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산 것은 영생이고, 영생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사는데 그냥 살아요? 어떻게 사는 거? 예? 뭐라고 했었어요? 예, 예, 사랑받고. 사랑받는데 누구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아지는 것이 뭐다? 그게 영생이요.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닮아간 그 삶을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곧 안 받은 사람도 없고 썼을까요? 곧 받은 사람도 없고 썼을까요? 영이. 예, 영이 중생한 성도를 놓고 썼어요. 구원받은 성도를 놓고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이는 저를 믿으면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영생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을 근데 그것이 우리가 믿으면 영생이 되어지는 것이 그 전에 나와요. 니고데모 나오잖아요. 앞쪽에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 이게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3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다고? 3절에서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볼 수 없다 그랬고,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달라요. 거듭남이 달라요. 3장 3절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가 본다, 보인다. 벌써 보여.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믿어지고, 그 다음에 지옥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져요. 거듭 낮으면, 거듭 안 낮으면 천국 안 믿어줘요. 예수님 안 믿어줘요. 은혜로 구원 받지, 영이 은혜로 구원 받 거듭 낮지 않으면은 성경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내가 거듭 낮은 것이 예수가 믿어진 게 기적이요. 그러면 나는 어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영이 살아난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고, 3장 5절에서는 물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행위 믿음으로 사라져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면은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것은 영이 자라나는 거듭남, 성화적인 거듭남,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용어를 쓰는데 이거 두 가지를 다 섞어서 써요. 대부분. 그러니까 영이 거듭난 것이 어디면에다 거듭났다고 하는지를 분석해서 나누는 게 편해요. 다음에 가면 구체적으로 다 나눠서 이렇게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영이 거듭나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방편이 없어요. 거듭나면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거듭나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했잖아요. 그냥 해요? 누가 해놓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에 십자가에서 구원해놓으신 그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와서 성령님이 은혜로, 은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를 신실함으로 나를 구원하시잖아요. 그걸 근거로 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딱 연결시켜주는 거. 이게 우리가 장로교적인 거듭남, 중생 거듭남하고 성결교나 감리교가 달라요, 진리. 그 위치가 달라요. 장로교에서는 요한복음 3장 3절 쪽이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은혜로 중생했다, 거듭났다 하잖아요.
그 부분은 또 칼빈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그 감리교나 침례교나 이렇게 성경교 있잖아요. 거기는 생활의 변화를 놓고 거듭났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구원 받지 않았다고 해요.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구원 받았다고 해요. 그분들은. 근데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아미니누스를 통해서 사람 입장에서 구원 역적이 되는 부분들을 했으니까 성화적인 부분 거듭남을 얘기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다툴 일도 없습니다. 전혀 다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영생이고 그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믿음으로 그러면 멸망이란 말은 우리 몸과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이라는 게 많아요? 왕이라는 게 많아요? 맞아요. 그거 말하기도 쉽지 않아요. 나는 착한데 이렇게 하신 분도 많아요. 그게 복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그 멸망 가운데 있는 몸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입을 통해서 증거된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위 믿음으로 살면 뭐라고요? 영생이다. 그때 누구 닮아졌어요? 하나님 예수님 닮아졌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닮아졌다는 표현은 생각도 바뀌고 소원도 바뀌고 목적도 바뀌고 취미도 바뀌고 지향하는 것도 바뀌고 이게 바뀌어도 그러면 그것이 바뀌어진 것을 하나님하고 그 사건에서 행복 누려야 안 누려요? 누리잖아요. 그게 전 그 삶은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그 행복하면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가요. 그게 영생이요. 기본적인 영생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을 때 그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 것은 돼요. 천국 입성해요. 무늬만 기독교에도 천국 갑니다. 중생 환자들은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면 무늬만 기독교면 어때요? 그게 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 없게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대리운전은 별 얘기 다 안 해요. 대리운전은 5년 했어요. 5년. 개척교회 하면서 5년을 했는데 어느 날 같이 가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기독교적인 얘기를 했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다니신데 무늬만 기독교입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늬만 기독교입니다. 근데 그 말이요. 그 행위적인 면에서 안 되고 성경 말씀대로 안 사라지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활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하잖아요. 부활하면 세계가 달라요. 우주 세계에서 가서 살아요? 신의 세계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요. 무늬만 기독교도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나누면서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멸망에서 살고 있는 것을 영생으로 바꿔가는 삶이 우리 생활 속에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삶의 터전 속에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어때요? 대충대충 하고 싶은 생각이 내게서 올라와요. 올라올 때가 있죠. 근데 내 육신이 피곤하면 그게 올라와요. 그래요. 오늘도 그 다빈이 이름이 나왔네. 같이 일하는 청년 양이 있는데 그 청년이 뭐 얘기하는 중에 보면 내 속에서 뭐가 올라오지? 짜증이 올라오고 짜증 올라오면서 육체는 그렇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놨다. 근데 그것이 육체가 피곤하고 육체가 힘들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육체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올라와요.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동물이잖아요. 육체는 동물하고 똑같잖아요. 거기 이 동물에게는 뭐가 없어요? 예? 예, 네, 여기 각본만 있고 영이 없잖아요. 근데 예, 이성이 없어요. 지각이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살아요. 우리 육체는 저기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배고픔 배고프다 이게 본능적으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배우에서 그걸 통해서 누가? 누가요? 누가 그걸 이용해요? 마귀. 어, 예, 예, 마귀가 이용할 거예요. 근데 내 속에서 올라온다고 우리가 그걸 속아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내가 처음부터 막 짜증을 냈어요. 그래. 아, 안 냈죠. 당신이 그 말을 했으니까 내게 짜증이 냈잖아요. 내가 짜증을 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당신 속에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그 물어봤어요. 그 말을 물어보고 싶은데 못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 안에 든 거예요? 안 든 거예요? 들어있던 거예요. 근데 그거 그렇게 생각하게 누가 우리를 미혹해요? 다른 사람한테 돌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더라도 내 속에 사랑이 있다면 사랑의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줘요. 순간에 우리가 멸망이냐? 영생이냐? 사라져야 안 사라져요? 그 싸움을 평생 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고 살아요. 영을 살려놓고 진리로 깨우쳐주고 성경도 깨우쳐주고 직업도 주고 직업도 줘서 그 속에서 일하면서 그 속에서 내 마음의 움직임들을 내 마음 다들을 날마다 쟁기질 해주지 않아요? 돌멩이도 꺼내주고 가시덤불도 꺼내주고 엉겁기도 빼주고 바위덩어리도 꺼내주고 근데 그냥 나와야 안 나와? 그 연단 속에서 나와. 그게 아니면 그게 안 깨져. 그리고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 속에서 산 사람만 알아. 그러잖아요. 그 같이 알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세상을 우리 두었습니다. 그 같이 알으라. 그것을 믿음으로 영생을 살면 살으라. 예, 원죄와 자본주의. 그러면 원죄는 어디에 속할까요? 원죄를 지어서 뭐가 나왔어요? 원죄하고 사망하고 멸망 중에서 어디하고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10번 질문 속에 원죄는 사망 쪽에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범죄는 멸망 쪽에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제. 그리고 사망은 생명으로 그 다음에 멸망은 어디로? 영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되지요. 셋째, 전도사님 넘어갑니다. 셋째, 공의의 율법에 따라서 몸과 마음이 죄악으로 오염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지키므로 공의를 만족시켜 의의를 입혀서 법적으로 완전한 의미를 해주셨는데 이것을 법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가 조금 나눴던 부분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돼서 나왔죠. 그런데 우리 몸과 마음은 사망세계에 있어요. 하나님하고 미움의 관계에 있는데 어떤 부분은 주님을 담고 어떤 부분은 아직 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육체가 아니죠. 근데 이게 보물입니다. 질그릇에서 뭘 담았어요? 질그릇에 이게 제 공장 속에 뭐가 담겼어요? 중생된 영이 들었어요. 거듭난 영이 있다니까요. 신의 생명이 들었다니까요. 근데 이 육체가 아니면은 영을 못 길러가요. 마귀가 아니면 영의 실력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라요. 안전하죠. 안전하죠.
마귀는 마귀를 허용해 타락으로 허용해 놓으신 그 하나님이요. 악한 날에 딱 필요한 거 쓰려고 해요. 허용해 놓으신 거지. 마귀만 생각하시면 우리가 또 속아요. 내한테 미운 사람, 온 사람도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대. 옛사람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그 배후에 또 누구 있어요?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허용하셨잖아요. 내게 보내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왜 보냈어요? 그래야지. 왜 보냈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내게 무할라고 내 속에 감춰져 있는 뭐 가르쳐 알려준다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방향이 11번 질문 전문사님 읽어주시죠. 아담과 우리의 몸과 마음은 죄악으로 오염된 상태가 나타나게 된 것은 무엇에 의해 그렇습니까? 무엇에 따라서 그렇게 됐어요? 율법인데 그냥 율법이요? 공정한 율법이요? 공의 율법이요? 그냥 율법이 아니라 공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상이고 안 받으면 버리고 사망이고 멸망이고 이게 바로 끝납니다. 거기는 공의 공의적인 면에서는 전혀 용서가 없어요. 그 법에서 우리가 그렇게 된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다음에 12번 질문, 예, 집사님 한번. 법조권을 자시대표로 써보세요. 예, 위에서 이제 세 번째 있는 건데요. 혹시 정리하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다른 분이 한번 하셨으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셋째 것을 요약하면 돼요. 법적으로 한마디로 딱 말하면 예? 예수님께서 공의의 율법을 완성하셨다. 예, 공의의 율법을 우리의 원죄과 자범죄과 공의의 율법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원죄과를 위해서는 뭐 하고요? 원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요? 뭘로 갚았어요? 제 싹은? 사망. 죽음으로. 자범죄값은? 뭘로? 대사로 원죄값을 갚았고 죽음으로 갚았고 그 다음에 대형벌로 뭐요? 뭐요? 자범. 예. 자범죄를 그 자범죄의 벌을 받아주신 겁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 법적인 면에서 무죄가 됐어요. 법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무죄가 아니에요. 무죄요. 무죄. 무죄. 무죄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 있어요. 무죄만 나갈 수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져야 의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거 있죠. 그럼 전번에 봤죠. 로마서 3장 2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한번 더 보고 가죠. 그 세 가지를 완성해 준 것이 뭐라고요? 무슨 거? 아니 아니 그 저기 12번 질문. 법적으로. 예. 법적인 면에서 십자가상에서 해놓은 것이 법적으로 하나님 공의 법적인 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택자들을 구원하신 거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없었잖아요. 우리 그 33년에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내가 믿어주니까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이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신실한 그 삶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신실함, 그 삶을 통해서 우리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로마 3장 6절에 24절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으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룩하심으로 거듭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무함으로 성령함으로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그래요. 은혜가 중요해요. 은혜로 어땠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본다고요? 의로 봐요.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우리 육신의 모습 보면 안 돼. 이때는 보면 안 돼요. 뭘 믿어야 돼요? 성경 믿어야지요. 마귀가 와서 야 이것도 그러면 너 넘어졌잖아. 저것 때문에 넘어졌잖아. 막 내 마음이 와서 구절질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봐야 돼요. 그럼 뭐 이걸 믿으면 죄책감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넘어졌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믿어지면 내에서 죄책감이 안 와. 아, 그 속에서 내 육체가 육체의 그 멸망 속에 있는 내 육체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발견되면은 내가 겸손해져요, 교만해져요. 겸손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이해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다른 사람도 이해하게 돼요. 그걸 안고 가게 돼요. 내가 보여지면 내 자신이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내가 보여지면 다른 사람들도 다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누리고 살아. 사랑이 아니라 사라지게 해요. 그래서 내 안에서 무슨 일을 내가 맺어요?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는 내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이 말을 우리가 많이 해요. 많이 듣고. 성령의 열매라 하죠. 그러면 내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리게 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성령님께서 열리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성화권이 완전히 내게 이루어지면은 내가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 진리를 깨우쳐주시고 죽었던 영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남을 끌어안고 가고 다 포용하고 이해하고 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하죠.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와지잖아요. 하나님 나오게 하잖아요. 넷째, 예, 그 다음에 보살의 말자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법적 구원을 근거하여 영을 성신 하나님의 특별 역사로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해방시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신 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생한 성도들을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진리와 성신 하나님의 특별 역사로 신의 속성을 입혀 길러주는 것을 현재 믿음. 현재 믿음과 성화권이라. 예, 믿음, 현재하고 믿음 사이에 행위 믿음으로 이렇게 행위를 넣어주세요. 그게 들어가야지 우리가 이해가 바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행위 믿음, 은혜 믿음 이렇게 나눠놔야 돼. 어때요? 조금 이제 두 번째인데 예, 이게 믿음이 둘로 나눠지니까 좀 편해요, 복잡해요. 예. 그게 이제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제 조금은 나눠서 보는 게 더 편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 가면은. 점점 막 이게 확 드러납니다. 확 드러납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죠. 13번. 중생이 자신의 표현으로 설명하세요. 예, 중생을 예, 그 정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저는 영이 구원받은 거라고 썼어요. 영이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근데 예, 중생을 자신의 표현으로 중생 영이 구원 받을 때 그럼 어떻게 받았냐? 요것을 써야 돼. 은혜 구원이라고. 예, 그것도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자세하게 쓰신 분 있나요?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예, 예. 사단이 주인 되면서 하나님이 예. 주인 되므로. 예, 삶이 이제 그렇게 바뀌어지게 이제 시작되는 상태, 시작 시점. 예. 그 시점이 그 상태라고 우리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네 번째, 넷째 앞에 있잖아요. 법적, 그러니까 이게 중생이 있잖아요. 거듭난. 법적 구원을 근거하여 영을 성신하나님의 특별 역사로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해방시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준 것을 뭐라? 중생이야. 거기 안 보고 오셨나 봐.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읽기는 읽어도 읽기는 읽었어. 읽었는데 인식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중생은 그래요. 중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이 구원 받은 거다. 영이 살아난 거다. 근데 어떻게 살아났다? 거기 있는 거 차례 차례 이제 해서 써놓으시면 돼요. 거듭나게 이렇게 해주는 거. 영이 살려주는 거. 살아난 것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사랑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게 중생이다, 거듭났다 이렇게. 이게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심은 뭐냐? 영이 구원받은 거 맞아요. 영이 구원받은 거 맞아. 그런데 그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14번 질문 형제 좀 한번 주시죠. 현재 믿음 구원, 성화 구원을 자신의 표현으로 써보세요. 성화 구원. 다른 분이 또 다른 아무라도 하셔도 돼요. 형님 하셔도 돼요. 그럼 그냥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거. 예, 한마디로 말하면 맞습니다. 예, 하나님의 속성을, 성품을 입어가는 것이 성화권이다. 근데 그건 행위 믿음으로 자라간다. 예, 그 밑에 그 저기 중생 밑에 보면은 1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그 성화권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15쪽 보십시다. 아, 전 7번으로 드립니다. 예, 형님 조금 읽어주시죠. 서론, 성경에 나타난 구원에 관한 표현들. 이 하나님의 목적. 3. 영광의 언약. 4.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 창조. 5. 일반 생명과 사망. 6. 영생과 멸망. 7. 대표 언약. 피조물의 대표로서 생명을 조건. 8. 행위 언약. 사람의 대표로서 영생을 조건. 이것이 그 일본에서는 어디까지 다뤄지냐면요. 4번까지 다뤄집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표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과부터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구원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난 것 구원이다, 영이 자라는 것 구원이다, 그 다음에 부활하는 것은 구원이다, 이 세 가지 딱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딱 나눠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언약을 맺은 것이 어떤 거냐, 그렇게 볼 거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은 세계가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 이렇게 다루지고, 일반 생명을 보고, 사망을 보고, 영생을 보고, 멸망을 보고, 대표 언약은 또 뭐고, 행위 언약은 뭐냐, 이것이 2번까지 해서 맞춰져요. 그러면은 2번 전도사 한번 보시죠. 3위 하나님의 사역, 은혜로 이미 받은 구원, 과거 은혜 구원, 성부 하나님 이미 은혜로 구원해 주신 내용. 1. 선포 과거 사역, 2. 예전 과거 사역, 3. 통치와 성령 현재. 예, 거기까지만요. 보면은 은혜로 구원받은 내용들이 달라요. 성부 하나님 해중에 뭐요? 선택, 예전, 통치와 성령 세 가지를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까지 2번 읽어주시죠. 성자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내용, 이 속죄, 과거의 법적사역, 이 친의, 과거 법적사역, 중, 삼, 중보, 현재사역, 사, 말씀 역사, 현재사역. 예. 성자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실제로 베풀어 준 걸 얘기합니다. 속죄, 친의, 중보, 말씀사역. 말씀사역은 현재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거 실제로 다 다뤄요. 하나하나. 그 다음에, 3번까지 읽어주시죠. 성신 하나님이 은혜로 이미 구원해 주신 내용. 1. 중생, 2. 양자, 3. 하늘 시민권. 예. 오늘 그랬죠. 성령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내게 해주는
이게 뭐라고요? 중생이요, 중생. 그게 아니면 영이 자랄 수 없어요. 살아나야지 자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자. 양자는 지금 현재 나를 길러주는 아버지로 있다. 양자요. 우리가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양자일까요? 친자일까요? 친자. 친자로 바뀌어요. 친자로 바뀝니다. 부활하면. 그래서 그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 아버지, 아들. 바뀌어요. 관계가. 근데 그거는 이제 인간세계의 표현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세계 표현이 아니면 한 신의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부자관계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중생 양자 들려지고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로서 살게 되는 것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2번 10절. 믿음으로 지금 받은 구원, 현재 믿음의 구원, 1. 소명, 2. 회개, 3. 믿음, 4. 성화. 예, 성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소명과 회개와 믿음과 성화, 이건 구체적으로 다 다뤄져요. 우리가 현재 지금 행위 믿음을 읽어주고 3번 읽어주시죠. 은혜로 미래에 받은 구원, 첫째 구원, 지상재림, 천년왕국, 둘째 구원, 흰 보좌의 심판,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 예, 거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덟 권 정도 될 것 같은데요. 7권, 8권 그 이제 조금 증보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은혜로 이미 받은 구원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보세요. 과거 은혜 구원, 불가항력적 은혜로 이미 받은 구원. 그러면 우리가 중생한 불가항력적 은혜로 이미 받은 구원, 그러니까 어때요? 불가항력이란 말이 어떤 말이죠? 아, 조금 안 들렸어요. 다시. 네? 못 들었어요, 제가. 제 방 한번 해주세요. 제 어떤 게 전혀 포함되지 않은 거? 그 저기 한 거라겠지. 한 거. 불가항력.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네 영을 살려야 되겠다. 성령 하나님 오셨는데. 그러니까 나 중생하기 싫어요 하면 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면 하나님 불가능하게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영을 구원하실 때. 성화구원에서는 그게 한 거 할 수 있는 부분을 허용하신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16번 믿음으로 지금 현재 받은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해주세요. 현재 믿음의 구원은 믿고 영접하는 지금 받은 구원. 예, 믿고. 그러니까 이것은 행위 믿음에 포함되고 17번 은혜로 미래에 받은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해보세요. 미래의 구원은 영화 구원입니다. 불가능력적 은혜로 미래에 받은 구원. 예. 받을 구원이요? 받는 것.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마치는데요. 그래서 이거가 마쳤습니다. 딱 10시입니다. 10시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 우리만 기독교인으로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어떻게 우리만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보통 그냥 이제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는 거를 우리만 기독교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우리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또 절기 때만 가요. 부활절 날. 주감사들
스스 감사를 생각하면 그런 분도 계셔. 그리고 한 달에 한번 가면 되시고. 그러면은 그런 표현했을 때에 예, 지금은 이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종교생활 하는 분들, 그런 분들 또 우리만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구원을 나눠서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거듭날 때, 살아날 때, 은혜로 살아나요? 행위로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영이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죽을 수 있어요? 안 죽을 수 있어요? 그 영이 다시 죄를 지으면, 육신이, 마음이 죄를 지으면 영이 다시 죽나요? 안 죽나요? 영이 거듭났습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 중생 한 사람이, 중생 한 사람이, 영이 구원 받은 사람이, 은혜로 구원 받은 사람이, 육신이 죄를 지으면은 영이 다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안 죽었는데 그 사람이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예. 그 무늬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회를 갔다고 해서 영이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 근데 그 부분도 이제 생각할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 존재는 믿어져. 존재. 존재는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존재적인 면에서 천국 갔다 안 갔다는 우리가 할 수는 없는데 그 사람이 중생했다면 중생하지 않으면 교회 못 가는 부분이 있어요. 안 가죠. 전번 주에 우리가 나누다가 종소리가 듣기 싫더니 어느 날 종소리가 듣기가 좋아서 교회 간 사람이 있다 그런 표현 내가 비슷하게 했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는 중생하기 전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중생하고 나니까 그걸 종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부르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는 분명히 천국 가는 길은 굉장히 좋고 협착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교회 한 교회예요. 큰 교회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교회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고 지금 목사님 말씀을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말이 딱 정답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냥 교회 가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주여 주여 하면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부분이 구원 받은 사람이 주님이라고 성령이 아니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부르게 하는 그 마음으로 불렀다가 보고 보면 그 사람 영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죠. 근데 어쩔 때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어. 그러니까 이게 영이 이렇게 살아난 부분하고 자라는 부분하고 그렇게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굉장히 겹작하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우리 성화적인 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이 자라는 부분에서. 좀 그건 좀 이해가 진짜 안 되는데 그러면은 그것을 아담이 저기 구원 받았을 때 구원 받기 전에는 영이요 죽을 수도 있고요 살을 수도 있는 영이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영이었어요. 구원 받기 전에 타락이 전에 타락이 전에 상대는 죽을 수 있죠.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에는 예예 선악과 먹기 전에 따먹기 전에 원죄와 자본죄 짓기 전에 죽을 수도 있었죠. 예 근데 아담이 가죽 옷 지어 입고 그 받았다 그 시켰잖아요. 그 후에는 그 영 아담까지 가면 좀 복잡하고 그럼 우리요 그러면 놔두고 그러면은 우리 그 영이 아담이 그 중생한 후에는, 거듭난 후에는, 그 영이 죽지 않는 영으로 살려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신 게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목사님은 주라고 우리가 부를 때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여 할 수 없다라는 말씀도 예.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말하고 이야기는 안쪽 대조적인데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아까 주여라고 한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은 갈 수 있다. 이 말하고 예, 지금 좀 부딪히거든요. 이제 그 물리쳤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내가 표현한 건데 예, 그 보면은 마태복음 7장 봅시다. 21절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같이 봅시다.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모 선지자들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의 때가 그들에게 밝히 많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지금 반석에 지으러 사람 같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 그 이게 우리가 그 선지자 노릇을 타고요 병자도 고치고 쫓아내는 그런 믿음이 했어요. 했는데 그게 마귀한테 속아서 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보세요. 그것을 하면서 내가가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들어가면은 그 일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했어. 근데 거기서 병 고침 받는 사람은 또 믿음으로 해서 병이 고쳐졌으니까 믿음이 자랐어요. 자랐는데 그 행한 사람은 거기에서 마귀한테 속아서 했어요. 내 능력으로 내가 기도해갖고 이것을 고쳤어. 뭐 귀신을 쫓아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배우한테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안 속은 거예요? 그게 속은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은 내가 모른다 이 말이야. 그게 믿음으로 산 거 아니다. 누구 닮은 거예요? 마귀 닮은 거잖아요. 마귀한테 속은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멸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자라지 못하고 멈춰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영은 구원을 받았는데.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영적인 삶을 산 게 아니라 육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일을 했는데 실제. 근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 거기에서 병을 난 사람의 믿음이 커요 안 커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불러요 또. 근데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써서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은 또 믿음을 또 길러. 그러고는 목사님 그 말씀을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예. 여기서 불법을 행한 자가 내가 너를 모른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영은 들어갔는데 그 행함을 내가 모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그 사건에서. 사건에서는 그 상급 개념인 거예요. 예, 예, 상급 개념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았냐 못 닮았냐 이 부분으로 봐야 돼요. 굉장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모든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굉장히 복잡해져 버리는 거예요. 복잡해져요. 근데 이게 지각을 쓰게 되면 그게 머리 아플 수도 있습니다. 복잡해집니다. 실제.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이 지금 천국을 들어가신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면 상당히 그 길은 넓고 우리는 생각할 때 단순히 천국과 지옥을 놓고 봤을 때 나의 영혼이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가는 곳에 큰 비중을 두고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과 지옥이 천국과 지옥은 우리 삶 속 실제적으로 존재적으로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존재적으로 그렇죠. 네, 존재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우리하고 상관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끝나요. 그것을 하나님 은혜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가 굉장히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그럼 우리 삶에서 지옥의 삶을 마귀 닮은 지옥의 삶을 살 건지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천국의 삶을 살 건지는 그 부분 성화적인 면에서 보면 돼. 성화적인 면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면에서 이해하시면 가능해요. 예예. 네, 네. 그럼 목사님 이거는 정말 목사님하고 많은 토론이 난 필요하다고. 그것은 해야 돼요. 오늘 굉장히 그러니까. 많이 그러면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라면 지금 우리가 내가 생각하던 지금까지 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 믿고 천국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생각했던 건 굉장히 많이 다른 거거든요. 차이가 많죠. 완전 반대거든요. 반대죠. 그러니까 아니 반대다는 것보다는 혼란이 왔어요. 그러니까 혼란이 오고 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그 한 면만 그 면만 이렇게 이렇게 보고 그 면만 이제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다른 면을 접하지 않았다 이래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면을 다른 각도에서는 생각을 안 했고 그쪽으로는 이렇게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처럼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적이고 저기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어떤 개념들은 다 파쇄돼야 돼. 왜냐하면 굉장히 편해졌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편해졌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내 주위에서 그 보는 관점으로 봤을 때도 지금도 오늘 우리가 이 하기 전에 잠깐 대화를 나눴지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친다고 했거든요. 예. 그럼 나는 그걸 지옥으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옥으로 생각해도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품적으로 그렇게 발맞이는 그건 이제 또 다뤄져요. 그것도 또 구체적으로 또 다뤄져요. 그러면 지금 말한 이것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쳤다는 예, 예. 맞출 수 있어요. 예, 맞췄다고 하는 것은 영혼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존재적으로 완전히 육으로 마귀에서 지옥 가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 얻는 거라 하잖아요. 그렇죠. 했잖아요. 에베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얻은 것이라는 얘기는 영이 구원받은 자는 천국 가요 안 가요? 존재적으로. 간다고 봐야 되잖아요. 생명책에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책이 세 가지요. 생명책도 한 가지가 아니야,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생명책이 있고 행위록이 있고 순교록이 있고 세 가지로 딱 나눠지잖아요. 그럼 생명책이 세 가지요. 그러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진다 그래서 영혼도 행위록. 연결이 된 줄 알았더니 행위록. 이름이 지어진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지어진다는 것이 그 사건에서 그 이름은 올라가지 않는다. 마귀 닮은 건 안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지금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데 지금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는 너를 모른다. 주여주여 했어도 모른다. 예, 예, 예. 이 말은 행위록에서 지어진다는 얘기. 예. 영과는 상관없이 그 사건, 그 환경. 그래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에서 내가 마귀 닮은 삶을 사냐 하나님 닮은 삶을 사냐 영전이 따로 있지 않아요. 영적인 전쟁이 밖에 나가서 뭐 저기 교회에서 뭐 하고 뭐 그게 아니라고. 영적은 어디냐? 나의 삶의 터전 속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내 회사에 있어요. 세상 속에 내가 걸음걸이 속에 있어요. 잠자면서 있어요. 내 생활 전체 속에 들어 있어요. 근데 얼마나 보면은 이 육체가요 사망에 갇혀 있는지. 제가 제 몸을 제 공장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를 조금 이해를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바울사도가 그렇게 했어요. 바울사도가 하는 말이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이다. 내 속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것과 악을 행하는 두 것이 한 것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7장 그래가지고 로마서 그 여기 13절에 보세요. 그런 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오직 죄를 지내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네, 그 다음에
15절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은 행하면 16절입니다.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지나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고 해요. 바울이 했어요 안 했어요? 바울이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했다게요 안 했다게요? 했다고 했어요? 내가 아니요 그래요. 내가 아니요 그래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했다. 있는 거기다 원자를 붙여야 돼. 원자. 제가 했다. 아 죄가 아니라 거기다 죄만 하면 이해가 안 가니까 원죄. 그러니까 원죄 때문에 아담이 태어났으면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 속에 부패되고 오염되고 병진되고 이렇게 틀어지고 바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바울 속에서 하나님 그러면 이걸 쓴 데가 언제냐고요? 57년이잖아요. 바울이 30년경에 32년경 25년 후에 이것을 로마서 썼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때는 유대교에서 하나님 믿고 있었고 근데 그러면은 유대교에 있을 때 율법에 흠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바울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에 그 말을 하냐고 아니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요, 그 순간순간에 자기의 육체의 부패성을 보고 그 원죄성에 올라오는 그 모습들을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한 거라고 그럼 또 한 가지요, 목사님. 그 마태복음 그 25장에 보면은 그 무익한 25장 30절에 보면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 그거는 그럼 어떤 뜻이에요? 그럼 거기 이제 지옥 가서 슬피 운다는 건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 예, 그것도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하면 점점 복잡해지고 이제 사후 세계까지 다 나와야 되고 그러는 건데 근데 여기에 지금 달란트 비유를 하시고 마지막에 한 달란트 가진 자 그 근데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보면은 구원을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것을 기본 우리가 기본적으로 은혜로 이미 받은 부분을 영이 살아난 부분에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영이 자라가는 부분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활적인 면에서 구원이 완성되어졌던 부분을 볼 것인지 나눠서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도 예를 들어서 이거 다 믿는 자들한테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 지금 한 달란트 그럼 성화적으로 봐야 돼요. 성화본적으로 봐야 돼요. 저기 우리가 저기 그 은혜로 이미 받은 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건 이건 성화잖아요. 왜 네, 성화적으로 목사님은 지금 모든 걸 그럼 다 성화본으로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예, 근데 성화본이라는 속에서는 예, 그 뭐라 할까요? 은혜로 이미 받은 구원이 존재가 깔려져 있는 성도로 보는 거죠. 너무 조금 정말 이해가 좀 안 가요. 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정말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다 구원 받는다는 게 너무너무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나온다. 네. 내가 그것을 네. 중생 한 사람들이 나오는 걸로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교회에 나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다.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교회 안 나와도 중생 한 사람 있어요. 교회 아직 안 와도 중생해서 아직 못 온 사람은 있다.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네, 네. 생각해요. 네, 그분 안에는 예수님이 있을 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영접하는 부분은 네. 영접하는 부분 성화적으로 봐요. 영접하는 것이.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때 되는 게 아니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녀의 권세대로 사라지는 삶이 사라진 자가 영접한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믿으면 영생이고 안 믿으면 멸망이죠. 그럼 그 중생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 거듭남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도 성화적인 거듭남으로 봐야지. 잘한 거 영접한다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그랬지. 자녀의 권세가 된다 그랬잖아요. 네,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권세를 주어지는 거죠. 네. 근데 그 앞에를 보세요.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현주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피조물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피조물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자기 땅에 오면 영적지 아니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생활 속에 주님이 찾아와도요, 내 속에 육의 세력에서 거부할 때 있어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거부한다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목사님 보셨을 때는 그 뭐지? 그 은혜 구원, 그러니까 그 은혜 구원은 이미 받은 자지만 영은 받았지만 삶 속에서 순간순간 주님이 찾아오고 주님을 놓쳐버리고 영접하지 않고 내가 육적인 세상을 향해서 가는 상태라고 보시는 거예요. 볼 수 있다. 그럼 그냥 목사님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는 지금 내가 지금까지 많은 간증을 들었고 많은 그 내가 지금 배워왔던 그런 말씀들을 하고 굉장히 그냥 이제 뒤집어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물론 우리가 그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이제 그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는 그 황영현 목사님이 애굽에서 60만이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 생활을 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황영현 목사님은 그 광야에서 죽을 때도 그냥 자연스럽게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해서 죽은 사람들까지 말하자면 다 구원으로 보더라고요. 그분은 구원으로 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그분은 우리하고 구원관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지금 목사님이 좀 그 비슷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같이 봐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열천에 왜 그러냐면 그러면 모세가 모세 저기 가나안 들어가서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걸. 왜 못 들어갔어요? 그 뭐 그것도 불순종해서 못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불순종한 게 아니라고. 예, 막 이렇게 두 번 때려가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해서 쓰려 했지요. 예. 그럼 모세가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인데? 모세가 천국 못 갔으면 어떻게 해요? 모세, 근데 저는 이제 그 사건에서, 그 환경에서, 그게 멸망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역사적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만큼 모세의 영적인 세계는 말도 못합니다. 모세가 예수님의 변화산에 모세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모세는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 아니 그러면 무리도 그러니까, 무리도 같이 모세와 같은 반열로 보는 거예요? 구원 문제에서는? 예, 아니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가나안을 못 들어간 것은 성화적인 면에서 못 들어간 부분들을 우리한테 계시해 주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주님 못 닮고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누구 닮은 거예요? 막이 닮은 게 영이 잘한 거예요, 못 잘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날 지금 우리가 뭐 많은 유튜브에서 목사님들 말을 하고 뭐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설교들이 지금 목사님과 완전히 상반되게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상반되게 반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뭐 그냥 거의 그게 그렇다고 생각하고 나도 성경을 볼 때 이런 말씀들도 뭐 죽은 자를 살렸다 할지라도 무조건 지옥이구나. 울며 이를 감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여천의 교회에서도 울며 이를 감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그렇게 말했어요. 이름 간이 그 후회함이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 걸 생각했더니 그러면 이게 그것이 부활이 그럼 부활이라는 것도 지금 그것도 부활 세계가 부활하면 어떤 상태냐 이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는 건데 그러면 목사님 예 제가 좀 급하게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러면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카톨릭이나 아니 마음으로 영접하고 하면 성화로 봐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성화로 보시는 그 관점도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 목사님 말을 내가 들어보니까 구원파라든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흔히 이단이라고 말하는 구원파나 카톨릭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아주 귀하게나마. 그러나 대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딱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번 비침을 받고 그 죄를 다시 했을 때 다시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으로 그가 말하자면 타락했을 때는
구원을 못 받는다. 자주 내리는 무엇을 내려갖고? 한 번 비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다음 그 이쪽. 그 다음에 자주 내리는 비를 내려서 거기 뭐가 나오면은 또 나와요. 아, 뭐 그래서 그런 나와요. 말씀에도 나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한 번 그렇게 하고 나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내가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원론적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살았고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면은 천국 갈 사람 몇 사람 될까? 그러니까 맨날 적다고. 그러니까 두렵단 말이죠. 두렵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내 행위로 간다면 누가 천국 가? 나 천국 못 가. 아니 행위로는 가는 건 아니지만. 아니 그게 나도 못 가요. 나도 못 가고. 나 지옥 아름목 갈 거야. 아름목. 내 육체를 보면 그랬습니다. 내 육체의 부패성을 보면 그랬습니다. 그럼 목사님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그간 그냥 우리가 쉽게 중생환자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니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니까 누가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불가합력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자 성령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한 것도 우리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령 하나님이 그걸 분별해서 내 영을 하나님의 때에서 죽었던 영을 사망해서 생명으로 살려요. 근데 살려놓으면은 살려놓은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또 길러. 아니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길든 아니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뭐 구원파라든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아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 의미가 임할 수도 있잖아요. 저를 얘기한 건데 네. 저는 그 신천지 교인들하고도 토론을 많이 했어요. 네네. 저희 이제 그 안양에 있을 때 여자 목사님들이 몇 분 오시고 남자 목사님도 오셨어요. 네. 오셨는데 맨 처음에 권사라고 왔고 그냥 지나다 들렸습니다. 이렇게 신천지인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 원로 목사님이 오전에 강의하고 제가 오후에 이거 했습니다. 이거 네. 강의하고 있었는데 다 하면서 한 번 안 쫓아요. 안 쫓았어요. 쫓지 않았고 대화 다 했고요. 근데 그분들이 갔어요. 다음에 스스로. 근데 말을 하면 자기들 말만 하지 토론도 하고 말만 하지 그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해. 목사님 말씀은 이해를 못해요. 예, 예. 설명을 하면은 자기들 얘기만 하지 그 말이 연결된 것이 안 끼어져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끼어지고 말아. 배운 대로만 끼어져요. 근데 그들에게 보면은 일반 교회에서 안 하는 꼴이 있습니다. 신천지 속에. 그래서 내가 일반 교회에서 안 하는 깊이 다뤄지는 부분들이 좀 일부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자기한테 목사님 계실 보실 때는 그러면은 내 우리가 보는 어떤 한계성은 굉장히 협착하고 좁은데 목사님이 구원을 보시는 건 굉장히 넓으셔서 구원파에도 천주교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면은 그들 속에서도 구원자가 많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겠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세요? 예, 예. 그게 이것은 내가 좁혀 놓은 게 아니고 그걸 허용해 놓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제가 보는 것은 근데 누구 다 하지는 못해요. 네. 하지는 못하지만 네. 기본적인 성경적인 특권을 은혜로 구원 받은 거지 은혜로 구원 받게 하고 은혜 믿음으로 영혼을 살려주시고 행위 믿음으로 날마다 길러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부활승천에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네. 하다 보면 계속 토론해도 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토론 안 하면은 지금은 이거 중단됩니다. 이게 대화를 안 나누면은 이해가 안 되니까 혼자 꿍꿍대다 끝나. 그러면 다음에 또 토론. 네, 잠깐 묵상하고 마치고. 네. 뭐, 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